봄이 왔네요. 싱그러운 공기와 따사로운 햇살, 집돌이 외계인도 여기저기 나들이 가고 싶게 하는 계절입니다. 아, 여행 가고 싶다. 엥?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왕 트러블! 아, 속상해. 아, 잠깐만. 너 무슨 고민 있니? 봄이라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와요. 어떡하죠? 야, 얼굴에 노란 꽃이 폈구나. 아, 근데 봄이 돼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건 궁금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봄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갔으니까 내 몸의 시스템들이 다 바뀌잖아. 황사도 생기고 꽃가루도 날리고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로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 트러블을 처음에 케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60초 세안. The sky turns gra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l for you. So what will you do when the sun begins to fall? I'm waiting here for you. Won't you answer my call? Don't you wanna get cozy with me? We'll dive into a reverie. Oh, don't you wanna get cozy? We'll sail across an ocean of sheep. 60초 세안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거요? 그건요! 모르는데요? 토너. 60초 동안 클렌징을 해서 비워냈잖아. 배고프면 뭘 해야 돼? 먹어야 되지?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영양제. 피부를 깨끗하게 클렌징 했으니까 이제 채워놔야 돼. 뭘로? 수분! 수분으로. 궁금해, 여기서 잘한다. 이제 민감한 계절이고 또 민감한 피부 상태이기 때문에 엠보싱과 그다음에 순면 거즈로 양면으로 되어 있는 이 패드 타입의 토너로 깨끗하게 닦아내면서 수분을 공급할 거야. 피부결 따라 옆으로 쭉쭉쭉쭉 왼쪽 쭉쭉쭉쭉. 근데 너 세안은 했니? 세안이요? 아니 바비쌤 당연히 안 했죠. 이 안에 수분이 가득한데 뭐하러 세안을 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토너 한 통을 다 통째로 넣어서 충분히 수분감이 있지만 수분을 넣는 거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하겠지? 빼내야 되잖아. 네. 빨리 하러 가. 이제 세안도 끝냈고 토너까지 처방해 주셨는데 크림만 바르면 되겠네요, 그쵸? 클렌징 케어를 했으니까 스킨케어의 마지막인 수분 케어 바로 그래서 세라베리움 앰플 크림을 바를 거야. 바르는 방법 두 겹 도톰하게. 그래서 봄철, 황사, 꽃가루 날림, 그 다양한 환경적 요소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났잖아. 오늘 내가 알려준 60초 세안과 스킨케어 방법으로 궁금이 잘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궁금이도 60초 세안 실천하고 저장 제품 사용해서 피부미남 궁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아 마무리 해볼까? 네. 굿바이. 굿바이.
Thank you.